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담두 찐만두라는 제품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고요. 푸드웨어 1.4kg인데 6,900원. 물론 배송비 별도고요. 다른 거 구입하면서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좀 싸긴 했죠. 물론 좀 질이나 그런 건 뭐 먹어봐야 제품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찐만두, 만두국 종을 드실 수 있고요. 나트륨은 뭐 이렇게 놓으면 좀 애매하긴 하다. 만두도 보시게 되면 영양 성분이 이렇게 아주 뭐 뛰어난 음식 같은 경우보다는 좀 약간 짜고 뭐 지방도 뭐 포화지방도 많은 편이니까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어떻게 먹어봐야 맛있을까요? 자, 한번 안에 뜯어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도 안 되겠네. 보통 돼지고기 성분이 조금 저기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돼지고기가 몇 퍼센트라는 게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자, 먹어보면 알겠죠 뭐. 자, 뜯어보시게 되면, 자, 아주 그냥 이쁘장한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한 자른 만두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한번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만두로 세 개만 삶아 봤습니다. 자, 우선 반쪽에서 한번 먹어볼까요? 뭐 그냥 적당히 먹을만 하고요. 이렇게 생긴 게 좀 감자 만두처럼 생겨서 쫄깃쫄깃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만두피도 적당하고요. 괜찮게 드실만한 건데, 요거 냉면이나 비빔면 뭐 그런 집 가시게 되면 또 이렇게도 팔잖아요. 이렇게 또 싸서 먹으면 또 맛이 또 괜찮죠. 냉면이랑 먹고 싶기도 한데. 맛있다. 약간 간장 잘 안 쳐서 먹는데, 이렇게 뭐 냉면이나 비빔면 같은 거 좀 짭짤하고 좀 달달한 거 그런 거랑 가서 같이 먹어도 괜찮네요. 또 이렇게 먹을까 맛있다. 맛도 뭐 젓가락 집으로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딤섬이랑 같이 한번 찐만두로 한번 쪄서 먹어볼까요? 이게 아마 가장 맛있긴 하죠. 삶아갖고 왔는데요. 자, 맛있겠다. 자, 가만히 있지. 만두지, 가장 만두집에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제 튀겨서 먹는 방법도 맛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물에다가 딱 해서, 찐만두, 수증기로 해서 찌시는 게 제일 맛있긴 하죠. 어우. 뜨거워서 맛이야 뭐 괜찮은 편이고요. 자, 요건 예전에 보여드린 그 물고기 모양 딤섬 해가지고 이마트에서 구입했던 거. 속도 맛있다. 뭐 인터넷에서 구입하셔도 괜찮은 제품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떻게 드시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비싼 고급만두 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그냥 간단하게 돌리시는 것보다 쪄서 먹거나 물에 삶아 드시는 게 가장 맛있긴 하니까 그런 제품들 한번 저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뜨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간식으로 딱 좋네. 물고기야, 너도 먹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